네, 배달 플랫폼 업계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새 배달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는데 자영업자들은 배달의 민족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 가입을 거절해도 강제로 가입시켰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. 박지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김밥집을 운영하는 김영명 씨는 이달 초 배달의 민족 신규 중개 서비스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습니다. 사장님은 따로 이용하실 생각 없으시죠? 예, 괜찮습니다. 이거 배민원 플러스 그냥 아예 신청을 넣어버리고 노출을 꺼버리면 관련된 전화는 하나도 안 가실 거예요. 아, 저희 배민원 안 하는데? 배달비 4천 원이 수수료.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며칠 뒤 강제 계약된 사실을 알게 돼 김 씨는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. 내가 본 적도 없는 계약서에 내가 사인을 했다라고 이거는 사문서 위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정액을 수수료로 내는 기존 서비스와 달리 배민의 신규 서비스는 자영업자 매출에 비례해 수수료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.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신규 서비스에 가입하면 수수료 폭탄을 맞는다고 주장합니다. 순이익이 5천만 원이 안 되는데 수수료 5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. 1년으로 했을 때 한 400만 원, 500만 원 정도? 한 외식 프랜차이즈는 배민을 통해 2만 원짜리 메뉴를 하루 20건 판매할 경우 기존에는 5만 1,700원을 냈지만 신규 서비스에선 10만 1,600원으로 수수료가 2배 가까이 나간다고 분석했습니다. 안 남는 장사를 하는 차라리 잠자는 게 낫다고 하는 거죠. 다만 자영업자는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배민은 외부 협력업체 직원이 규정을 어긴 점을 확인했다며 사과드리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.